여기 일본의 뭐 지명이 원래 남산성이에요. 옛날에 교토가 야마시로. 아 야마시로. 예, 그렇죠. 근데 아 미나미 예, 야마시로. 미나미, 예, 미나미 야마시로. 동포 생활 종합센터. 여기 전체 몇 평? 여기가 6,400평. 6,400평. 예. 지금은 60세대가 65세대. 65세대. 예, 예. 아. 근데 소학교 이 다니는 학생이 있는 집이 두 집. 두 집만. 두 집. 아. 이 우토로의 역사가 네. 언제쯤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토로가 1940 그 비엔장 건설이 김수환 씨는 네. 나이가 얼마나 돼요? 아, 40살 됩니다. 40살? 네. 40살 안 보이는데? 예? 아, 76년생입니다. 76년? 예. 아, 니즈 다이 정도 보이는데? 네. 아, 딸 그래? 하나 있고 아들 하나 있고. 아이고, 아이고. 네. 40? 예. 그러니까 여기 원래는 교토 비엔장, 예, 예. 예, 교토 비엔장이 기공식이 쓴 날, 예. 척삽을 든 날이 1940년 4월입니다. 4년, 5년 전. 예, 예, 예. 근데 뭐 오사카나 그런 데는 폭격이 심해서, 예. 그래서 교토는 문화 도시라서 예. 미군이 폭격이 덜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안전하다 해서 여기서 비엔장 만들 계획이 생겼어요. 아. 그래서 뭐 이때는 다 뭐 젊은 사람들 전쟁 나가고 뭐 군수 권장에서 일을 하니까 일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일본에 있는 한국인들을 모집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당시 한국인들도 일본 식민 취급인이었으니까 예. 예, 전쟁터로 나가야 했죠. 예. 근데 거기 뭐 그때는 군사 권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면제가 됐죠. 네. 군으로 나가는 징병이 예. 네.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여기 모여왔어요. 네. 그래서 일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내는 저기 일본 탄광에 강제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그 노동이 너무 가혹해서 도망간 사람이 또 이런 데 찾아올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우토로 마을이 네. 저 형성이 된 것은 언제쯤이죠? 이게 한바가 예, 43년에 한바, 예, 43년에 밥집이 생겼고 예, 예. 예. 민족학교가 설립된 것이 45년 예, 해방 직후 한 달에 예, 해방 직후 예. 그리고 예, 여러 가지 쭉 그게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한때 여기에 예. 그 마을에 어느 정도 인구가 해방 후 직후에는 1,000명이 있었어요. 1,000명이 예, 해방 직후 1,000명이. 근데 이 1,000명이라는 것이 우토로 지금 아까 여기에 그림 그려주신 네. 요 안에 1,000명이 사는 거예요. 네, 여기에 1,000명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 여기. 네. 이 전체는 뭐예요? 여기는 여기는 활주로죠. 예? 비행장 활주로. 비행장 활주로. 네, 활주로고 여기는 비행사 양성학교. 양성학교. 예, 그래서 여기는 대충 저기 뭐 비행기 조립 공장. 아, 조립 공장. 예, 그렇죠. 굉장히 종합적으로 있었네. 예, 예, 예. 예. 그래서 여기가 우토로고. 네. 여기에 왜냐 그러면 여기는 원래 저 유순하다 갈까요? 언덕이었어요. 예, 언덕이었는데 예, 활주로 꾸리자면은 많은 흙이 필요하죠. 예. 여기 언덕을 파서 예. 그 흙을 여기에 나르 운반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동핀 땅에 마침 잘 됐다 해서 한국인들 니네들 여기 살아라 이렇게 밭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토로가 생긴 네, 그러니까 완전 일본인이란 한국인이란 노동 조건이 틀렸어요. 일본 사람들은 뭐 비행기 조립을 해서 뭐 기술적인 예. 그런 일을 했는데 뭐 한국인들은 몸으로 뭐 흙을
운반을 하는 아주 네. 힘든 노동의 종사를 네, 했던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후에는 여기에서 주로 뭘 하고 살았어요? 뭐 그저 뭐 불질하면서 살았다는 게 예? 아 하루 응? 하루를 살기 위해서 입에 불질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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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살았죠. 뭐 그러니까 어떤 일들 한 지금 많은 일들은 터먹어 예, 공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음식점 네 여기 그렇게 그런 거 하거나 그래서 고철 예 예 고철 수집 예 예 예.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근데 그때 우토로가 여기 생길 때는 이 인근에는 뭐 이 주택 지역이 아니었겠네요. 아니죠. 예, 저는 지역에서 저 사진이 나왔네. 네네네. 네네. 그래서 일본이 전쟁 폐망을 해서 이런 군사 용에 쓰이던 것을 불안을 하게 되죠. 예, 예. 예 이제 뭐 특히는 뭐 농업을 해야 되니까 농업을 한다 또 주택을 세운다 해서 네. 싼값으로 불화를 했어요. 네. 근데 유독 여기만 불화를 안 했던 거죠. 아이 돈이 없어서 못 샀습니까? 아니면 아니에요. 저기 일본 사람들에게는 싼값으로 줬는데 예 불화해 줬는데 여기 이 사람들만에는 그런 얘기를 기가 없이 그저 나가라 예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니네들 땅이 아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일본이 폐망을 해서 먼저 여기 들어온 게 미군이었어요. 아, 이 일대. 예. 여기 군사 공장이니까 예. 미군이 접수를 해서. 네. 맨 처음에 우토로 주민 보고 나가라 한 사람은 일본인이 아니라 미군이었어요. 네. 근데 해방 직후에 일본인에게는 미국인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졌었어요. 네네. 자기들이 폐망을 한.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꼼짝도 못했는데 여기 우토로 주민들은 그 미군이 나가라고 협박을 해도 거기서 싸웠어요. 위협으로 총을 쏘기도 했대요. 그때. 그런데 뭐 우리는 여기 못 떠나겠다 해서 지켜낸 게 처음 그 우토로를 지키는 투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토로에 한국에서 이슈가 된 거는 우토로의 토지 문제죠. 예. 토지 문제의 발생 근원이 뭐냐면 여기 뭐 원래는 일본 총부나 행정이 관리하는 국책 회사라는 네. 예, 그런 회사가 소유하고 있어서 그게 해체되면서 민간 회사인 닛상에 뭐 권리가 넘어가는 거죠. 닛상에. 네. 그래서 닛상과 소유하면서 닛상도 주민들 보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닛상은 뭐 회사니까 그런 이미지 기업 이미지도 있으니까 그렇게 쫓겨내는 것을 못 했는데. 그때 닛상하고 교토후 자치체가 꾸며서 여기 한 주민을 시켜서 전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닛상의 명의를 우토로 한 주민이 샀어요. 3억엔으로 샀어요. 3억엔으로. 예, 3억엔으로 사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회사에 전매를 하는 거죠. 4억 5천엔. 그 사람은 우토로 주민인데 1억 5천엔을 챙겨서 달아났어요. 예예. 예.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일본의 우익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토로 문제는 과거 역사 문제 아니라 내부 조선인들이 뭐 다투고 뭐 문제가 된 거니까 뭐 일본에 책임이 없다 이러죠. 근데 그거는 뭐 아시다시피 안 그렇잖아요. 여기 뭐 침략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협력을 하는 사람을 내세우고 그래서 침략을 하는 것이 뭐 기본이고. 그 당시도 그러는데 여기 6,400병을 전매를 하자면 네. 행정의 허가가 필요하죠. 아. 도시 관리 개혁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 사람들이 사는 집만큼의 땅이면 구조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6,400병 규모는 행정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당시 닛상이 교토후 행정에 올린 그 서류 속에서
거기에 우토로 땅의 현 상황이 유휴지 이렇게 유휴지. 예, 적혀 있었어요. 네. 니쌍이 거기 유휴지가 아니라는 건 알잖아요. 사람들이 살고 교토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도장 찍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면서 짜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3자 민간 회사에 토지 명의가 옮겨져서 그 회사가 소송을 제소를 했죠. 자기네들 땅이니까 니네들 나가라. 그래서 그 회사하고 주민들의 재판이 벌어졌어요. 1989년. 89년에. 네. 그래서 1심도 주민들이 패하고 2심도 패하고 그래서 최고 재판에서 기각이 되었는 게 2000년. 2000년에. 네. 기각이 됐는데 최고 재판 그 전에 2심의 결론이 주민들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집들도 주민들의 돈으로 완전히 없애고 나가라.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의 주장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거는 과거 문제다. 과거 역사 문제다. 과거 청산의 차원에서 해결이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 변호사들이 그것을 막았어요. 왜냐면 일본 사법에서 과거 청산 뭐 그런 거 있을 수 없다. 1965년에 한일 지역에서 완전 최종적으로 해결이 됐다 하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니까 그러한 과거 청산의 견지에서 뭐 해결을 볼 생각도 못 한다 하는 거였으니까 그런 주장조차 못한 거예요 주민들이. 그래서 또 하나는 사효취득이라고 하나요? 사효. 사효. 예, 사효. 그러니까 일정 기간 네. 거기서 뭐 실체적으로 살고 생활을 해서 네. 하고 있으면은 그 토지를 취득을 할 수 있다. 네. 그 시간 따라서. 그 30년을 살았으니까 네. 우리 거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는데 뭐 그간에 뭐 니산 쪽이나 뭐 교섭이 있었으니까. 네. 그것을 적용을 못한 거죠. 예, 예. 그래서 뭐 재판에서 패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2000년 이후에는 이제 법정 투쟁이 끝나고 뭐 이 사회적인 문제로 이 우토로를 지키는 운동을 열어나하는 그런 주민들의 투쟁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행사 마당에 나가고 뭐 장고 치고 뭐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일본에서 호소를 하거나 해서 그래서 여기 에르바라고 간판 예, 보셨죠? 예, 예. 그러니까 고령 동포들을 개혁하는 시설이 예, 예. 2002년에 여기 생겼어요. 그 뭐냐면 그런 고령자들이 많다는 것도 있었지만 그런 개혁 시설이 있으면 재판소가 강제 집행을 못할 거다. 아.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가 지금 저 그런 개혁 시설이 예, 옆에 예. 개혁 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작년에 예. 이혼자가 뭐 돌아가시거나 네. 입원을 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 이혼자가 없으니까 이제 지금은 휴민하고 있어요. 예, 예. 쉬고 있는데 2002년에 개혁시설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있나요? 네. 네. 아웃도어 데이 서비스 분식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2005년에 한국에 들어갔어요. 예. 한국에서 온 저기 시민 운동가들 킨이라 킨 그렇게 하는데요. 네. 지구촌 동포촌민연대. 나 이 문제를 한국에 가져갔는데 그 2005년은 마침 그 해방 유신년. 그래서 뭐 이 우토로 문제가 이슈화 되었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지원의 뭐 그런 분위기가 성숙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2007년 12월에 예. 여기다. 한국에서 예. 한국 국회가 35억 원을 예.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우토로 땅을 우토로 땅의 절반 예. 3,200평을 5억 엔으로 예. 매매하자는 그 합의서가 체결되었어요. 주민들하고 그 민간 회사하고. 예. 그래서 그 돈을 구하는 운동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한국이 35억 원 지정
지원하기로 결정돼서 토지 문제에 대한 토지 문제가 일단락됐다. 예,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후에 그때는 한국의 35억 원이라고 그러면 일본 돈으로 3억 4천만 원 입증 때렸어요. 근데 2007년, 8년 들어서 한국의 원이 가치가 떨어져서 떨어졌어요. 네, 지정적으로 집행될 때 환율이 또 얼마냐? 2억 2억 5천만 그렇게 엄청나게 손해를 봤고 예예 1억 엔이 날아갔어요. 그때도 왜 그렇게 집행이 아주 늦었어요. 2007년 말에 결정이 된 가결이 되었는데 집행된 게 한 5년일까요? 4년일까 그 정도예요. 그게 하나는 정권이 바뀌어졌죠. 네,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집행을 막아내는 그런 힘이 작용이 되었고, 그래서 한국의 그러니까 외교통상부에서 영사관의 지령이었고, 영사관과 우리가 교섭을 하는데 영사관이 뭐냐면 이 30억 원을 통째로 내주지 못하겠다. 국민들의 혈세로 지원을 했으니까 그 돈으로 구입을 한 땅은 한국 용사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절반을 점유하는 그런 법인이라야 된다. 이렇게 조건부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는 땅인데 우리가 사는 땅에 땅을 관리하는 법인은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거라야 된다. 이게 주민들의 의사였죠. 근데 한국 정부는 안 그랬어요.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합의를 못 본 채 4년을 끌었는데 최종적으로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취득한 땅 이게 한 833평. 그래서 한국 정부가 취득한 땅 이게 1,200평 그렇게 돼서 지금 일단 이 도합 2,000평이 앞으로 주민들이 살 땅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다음은 일본 행정이 주택을 세운 거죠. 공적 주택이라고 그러는데 우토로 주민들을 위한 아파트를 만들겠다 이러는데 그것도 문제가 많아요. 그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아 이제 지금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를 기초 조사부터 주민들을 위한 수집을 해서 그래서 계획을 짜고 일본 행정에 하니까 아주 까다로운 거죠. 그래서 한 4년 있으면 될 거다. 지금 그런 예정입니다. 앞으로 4년. 예예예. 예. 그러니까 큰 변수가 없는 한 이 사업은 추진이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에게 불리한 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택을 세우는데도 일본 정부 행정의 명분이잖아요. 그 명분을 만드는 명분을 생각할 때도 과거 청산이 그리고 정부 보상의 차원에서 못하니까 불량 주택 개수 사업. 개수 사업. 예, 예.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에 불량 주택이 밀집이 되어 있으니까 위생적으로 안 좋아서 우리가 좀 도와줄게. 이런 사업이죠. 그래서 그런 사업 메뉴로 시작을 하는데 원래 같으면 불량 주택 개선 사업을 할 때 땅은 남의 거지만 집은 주택 건물은 자기들이 세운 거잖아요. 네네. 자기들이 소유권이 있어요. 네네. 근데 행정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만큼 그것을 철거할 때 응당 행정이 보상을 해야 돼요. 행정이 만드는 거니까. 네네. 행정의 사업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보상을 못하겠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불량 주택 개선 사업이지만 그거는 간제 퇴거의 명령이 떨어진
주민들을 우리가 구해주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서 우리가 건물 보상까지 하는 거는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얻지 못한다. 이런 구실로 이것도 1년간 끌었어요. 1년간 끌었는데 뭐 행정은 그러면 이런 합의를 못한다면 주민들의 이해를 얻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끝나겠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네.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그 행정의 구축권을 접수를 했고 또 앞으로 뭐 아파트가 되든 주민들은 집세를 내야 돼요. 네. 여기 그냥 자기 집에서 살아왔던데 네. 집세를 한 달달에 3만 원 이상. 3만 원 이상. 예, 3만 원 이상 내야 되니까 또 그런 공적 주택은 주택 취득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그 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그 소득이 적은 사람 대상으로 되니까 그래도 일정한 소득을 가진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네네. 그런 사람들은 아주 뭐 많은 돈을 지불을 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예. 지금 사시는 분들은 거의 노인들이겠네? 노인 비율이 예. 이때만 이거는 예. 한 6년 전, 4년 전. 4년 전에. 아, 아니에요. 6년 전입니다. 6년 전. 6년 전인데 고령자율이 한 20% 좀 될까요? 네. 상황들이 다 예, 예. 지금 그래서 김수환 씨는 네. 여기서 하시는 일들이 활동이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십니까? 여기서 뭐 원래는 여기 조청년의 미나미야마시로라는 지부예요. 예. 그러니까 관할 지역은 우지시만이 아니라 또 다른 예, 예. 다섯 개 시, 예. 여섯 개 청, 예. 하나의 촌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뭐 우리 동포들의 생활을 지원해서 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드리고 또 뭐 우리말을 모르는 아이들 우리말 가르쳐주고 그런 문화 예. 활동 그런 것도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예. 예, 특히 우토로가 이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예, 우토로 문제도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자료입니까? 이거는 2000년에 예, 통계 자료입니다. 예. 이거 이후에 커피해서 예, 예, 예. 예. 근데 예. 여기에 지금 아까 그 우토로 주민이 사시는데 여기요. 네. 요만을 우토로라 그럽니까? 이 일대도 다 우토로라 그래요? 아. 요 디스트릭트 요 구역만 우토로라 그래요? 일본 행정에 따르면 조금만 뭐라 그럴까 있어요 저기 여기잖아요 네. 여기가 이렇게 우토로인데 네. 대충 여기까지 좀 포함이 돼요 포함이 되는데 민간 회사가 소유하는 땅은 여기까지니까 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우토로라 할 때는 여기까지고 네. 예, 일본 행정의 규칙으로서는 여기까지 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우토로 안에는 지금 조선 사람 아니고 일본 사람은 얼마나 살아요? 일본 사람이 여기 통계에 있었을까? 통계가 없네. 좀 있습니까? 좀 있어요. 좀 있는데 거의 다 세대주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인이랑 결혼했다? 네. 그런 사람이 가끔 있고 또 하나 뭐 원래 살던 한국인에게서 인수를 받은 일본 사람 그런 세대가 내가 알기로는 3세대 세대주가 일본인 이 땅에 거주하다가 젖은 사람이 네네. 거주하다가 팔고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팔고 나간 사람도 예, 있어요 예, 예. 그럼 그 사람도 이 땅에 대한 지금의 권리가 있겠네요 네? 팔고 나간 사람, 산 사람도 네네. 권리가 있겠네요. 이 땅에 대한. 법적인 권리는 없어요.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땅은
민간 회사이고, 예. 그래서 건물에 대한 권리는 좀 있죠. 건물에 대한 권리. 예, 예, 예. 근데 앞으로 뭐 주택이 여기 만들어지는데 거기에는 들어갈 권리가 없어요. 아, 없어요? 네. 아. 그러니까 불량 주택 개선 사업이니까, 네. 그 불량 주택 개선 사업에 위해서 거주 집을 상실하는 사람이 대상으로 되니까 딴 데 뭐 주택이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안 돼요. 원래 같으면 이 불안정한 우토로 문제 때문에 뭐 어디 떠난 사람들도 이를 기회로 들어오고, 예. 다시 우토로 커뮤니티를, 예. 지켜야 되는데, 예. 현재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가 그 노인들의 시설. 네, 여기 1층에 개호 시설이 있었어요. 개호 시설. 네, 그래서 여기 2층은 그 조청년의 사무실입니다. 아, 조청년의 사무실인데, 아까 계셨던 방이 한결의 방이에요. 아, 한결의 방. 네, 네. 그러니까 뭐 조청년이건 민단이건, 네. 우리 함께하는 마당으로 그리자고, 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결의 방. 여기 김수환 씨는 여기서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되세요? 저는 한 5년 됐습니다. 5년. 네. 아, 여기 우토로에서 살아왔고. 네. 그래서 이쪽이 동서쪽으로 길다랗게 우토로 토지가 있는데, 예, 예. 우토로 땅이 있는데 어디가 동쪽입니까? 동쪽이 거죠. 아, 동서. 동쪽이. 예, 동쪽이시고. 아, 예. 그래서 여기 뭐 건너편에는 자위대가 있어요. 아, 자위대가? 일본 자위대. 오. 이건 겨울입니까? 예? 겨울입니까? 가와. 수로. 예, 수로. 서희 씨가 여기에, 네. 우토로에서 신세를 많이 졌다고. 예, 예. 그런데 아니, 저 우토로 때문에 자기는 살았다고. 예, 예. 몸을 앓고, 예, 예. 암이었죠. 예, 예. 예. 뭐, 때문에 보험도 없이 뭐. 그러게. 사는 데도 없이. 한바. 안녕하십니까. 여기 할머니는 여기 저 몇 년 사셨어요? 여기에? 예. 오래 사셨죠? 60년가. 60년. 70년. 70년. 하자때 됐기 될 거라. 어. 키워줘야 거라. 생기 휴생마야네? 어. 네. 휴생야 때다 도끼야. 존재한 기다라 열 살 만에 나 가져 놨다. 이마 규주. 규주. 규주 됐어. 70년. 네. 다시 온 말이야, 가라 규주야. 네네. 아, 서울서 왔습니까? 예예예. 예, 예. 나도 서울 갔다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서울 못 난 년 다더니 나. 2000? 2005년? 15년. 15년 다툰 저하고 하지주 나한테 있다가라. 이야, 뭐 10년 그러라. 여기는 누구하고 사십니까? 예? 누구하고 사십니까? 우리 둘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오. 손자 딸하고. 예, 예. 서울, 서울 관계는 이거 갱도강 이거 같더라. 우리 동네 거다 똑같더라. 그래 가도 나 우리 조선도 있고 댕기는 남한 사람도 없고 없죠. 없어요. 아니 그 저 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경상도 말씀이 같아. 네. 경상도 어디입니까? 사천군. 사천. 예. 경상남도 사천. 예예예. 예, 예. 저는 울산이에요. 아. 울산. 예. 울산. 예. 예. 건강하세요. 예. 예.
아이고 언니라고 수고했습니다. 예, 언니라고. 네네. 아, 배운 게 다 막 이내 오지만 예예예. 꼭 그 관계는 막 어, 우리 요 것더라. 그렇죠. 운임이잖아. 예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예예. 예, 예. 막 구름하고 이빨이었겠다. 네. 원래는 이런 예. 차문 같은 것도 해방 후에 그래, 그러네, 그러네. 여긴 다 새로 많이 짓고 네, 이런 집은 이제 옛날 집 같다. 그렇죠. 이것도 옛날 집입니다. 저 앞에 저 집은 뭐 그렇게 네. 민간집 같지 않은데요. 아, 민간집이에요. 아, 민간집인데 어, 원래는 그 노동자를 파견하는 어. 그런 일을 아. 하셨으니까 좀 노동자들이 살았죠. 예예. 여기에 지금 애로하죠? 네. 옛날에 안 건드린 집들하고 차이가 있네. 아이고, 저기는 뭐 하던? 저기 공장이 있어요. 아, 공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아, 거기까지만. 역사 기념관을 네. 세울 그런 계획이 있었군요. 네, 있습니다. 네. 원래 이런 간판이었다고요? 예, 예. 즉, 어, 주변 일본 사람도 좀 무서워했고 어. 그랬는데 근데 2007년에 뭐 토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그러한 어, 가능성이 보였으니까 네. 완전히 분위기를 바꾸자. 싸우고 투쟁하고 배척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 어, 서로 어, 나누고 서로 함께하는 그런 이미지로 우토로를 바꾸자. 그래서 전쟁 때문에 이렇게 이 문제가 생겼는데 어, 전쟁이 아닌 평화를 구사하는 그러한 어, 간증으로 만들자. 근데 여기에 해서. 지금 예. 우토로하고 이 밖에 도나리 예. 다른 마을 사람들하고는 어떤 관계 들어 그 접촉이 있어요? 어, 접촉은 많지는 않죠. 어, 이런 우토로가 복잡한 그런 사정이 있었으니까 네. 일본 사람들은 좀 무관심도 있고 아, 무관심. 좀 비하는 그러한 분위기도 있었어요. 놀이터인가요? 네? 여기 놀이터인가요? 놀이터 아니죠. 여기 공간이 넓는 아 뭐라 그럴까 손자가 많으세요 이 집. 아 이 집에 손자가 예. 손자가 많아요. 예, 손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아 다 손자예요? 예예. 예. 축구팀 만들 수 있는. 어이구 어이구. 우토로의 문제는 네. 빈곤의 문제가 아니다고. 네네. 네. 그럼 무슨 문제라고 그러셨죠? 어 가구청산 문제죠. 가구청산이 못함으로서 어, 이분, 부자들
이분도 네. 전 사람이에요? 네, 네. 상당히 집이 크다. 그러니까 뭐 조선 사람들 차별이 심했으니까 네. 뭐 일하는데도 뭐 불법이든 무엇이든 그렇지. 네, 해야 했어요. 그래서 야쿠자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뭐 엄청 돈을 챙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기는 막다른 골목입니까? 네? 더 이상 저 차가 통과할 수 없는데 아 저기 거기 돌아서 다시 빠져나갈 수 예, 예.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짬 높이는 거기였어요. 거기 학교가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여기를 캔 거예요. 아, 파가지고. 예. 그래서 여기 우토로는 하수도가 없어요. 하수도가 지금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설물이나 그런 것들은 뽑아가는 거예요. 아, 뽑아나가요? 찾아와서. 아. 예, 예. 그래서 여기 뭐 파서 생긴 땅이고 또 하수도가 없으니까 비가 많이 오면 예. 금방 곧 침수가 되죠. 침수가 되는데 그 침수하는 물도 뭐 배설물들이 다 나오는 아주 뭐 더러운 위생적으로도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네네네. 근데 행정이 그런 하수도 건설을 안 하는 거죠. 안 한다. 예. 근데 행정은 구실로는 민간 땅이라서 우리가 못 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할 수가 있는 거죠.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그렇지. 그런 부분은. 그렇지. 예, 인도주의가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한국인에게. 주민들이 여기 한 절반만큼 절반만이라도 일본 사람이 살았더라면 예. 이런 꼴이 아니었다 하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말 되네. 이렇게 사람이 아직 여기는 안 살아요. 살지 않는 예. 것 같다. 여기도 이제 안 살아요. 그러면 그 수도는 어떻게요? 수도는 상수도. 상수도는 들어왔어요? 기본 관은 들어있어요. 네. 기본 관은 들어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집이 한 절반쯤이에요. 그러면 물은 어떻게? 물은 우물로 뽑아내는. 우물로? 예. 우물이 맞나? 지하수를 예. 뽑아내죠. 아, 지하수. 예예. 예. 윙 소리 들리죠? 아, 이거 그래. 펌프가 지하수를 뽑는 기계 예. 예. 작동하는. 이런 배수구 같은 것도 주민들이 직접 맞는 거니까 금방 꼭 막히고 기능을 안 하는 겁니다. 여기 저 사시는 분들이 네. 김수환 씨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네.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예. 뭐 그래도 뭐 생활 공간이니까 예, 예.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뭐 학생들이 뭐 시끄럽게 할 때가 있잖아요. 현재는 좀 싫은 얼굴을 하는 사람 가끔 있는데 예. 우리는 여기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예, 건너가면은 네. 그런 배수구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완전히 막히는 거죠. 이 정도로. 예. 여기는 뭐 행정이 관리하는 수로인데 이 물길의 바다 높이보다 우토로 땅 높이가 더 낮은 거예요. 낮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터지면 모두가 온통 다 우토로로 들어가서 침수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민간 땅이라서 뭐 하수도 뭐 못하겠다 그러는데 여기 물길은 행정이 관리하니까 할 수가 있어요. 공사를 해서 또 파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여기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예, 저기도 안 살고 여기도 안 살고 예. 이런 것도 다 개별적으로 한 거예요? 예.
살기가 어렵긴 어렵다. 지금 여기가 저 우토로의 네. 65세대? 네, 네. 아, 65세대. 아, 그래서 여기 아직 그 지하수로 생활하는 사람들 네. 있는데 왜냐면 여기 기본 관은 있는데 그 기본 관이란 자기 집을 접속할 때는 네. 자기가 돈을 지불해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네. 한 20만 원부터 3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주민들은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언제까지 사는지 모르니까 특히 재반할 때 이제 나가라는 명령이 나왔으니까 안 그래도 뭐 근데 이 집이 우토로를 팔아 넘긴 사람 집이에요. 아 우토로를 팔아 넘긴 사람의 집. 네. 아 그래서 뭐 주민들 그렇게 죽어라 이렇게. 예? 네? 아 그 니산이 예. 니산이 이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팔았어요.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팔고 갔고 예, 예. 저기 안에 죽어라 하는 사자가 있네. 이 앞에 이 그 채소밭은 누구 거예요? 이 집 거예요? 아 여기는 저 집에서 사시는 분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땅은 아니지. 이 집 건가? 아, 여기는 뭐 분명한 경계선이 없어요. 아, 분명한 예, 경계선이 예. 없어요. 뭐 대충 뭐 여기는 내 거다라고 주장해서 예. 그게 뭐 전착이 되는 거고 아. 뭐 당연히 뭐 등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구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이 판 사람이 어딘지 예, 뭐 몰라요? 한국에 있다는 소문도 있고 예? 한국에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 전 사람이에요. 예, 전 사람이죠. 좋은 사람이다. 예, 예. 우리가 보기에는 이완용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렇게 판매할 때는 자기가 더, 뭐 여기 주민들이 네. 생활이 불안정하니까 네. 자기가 해결하러 구했다 이러는데 이완용도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뭐 죽어가는 백성을 구하려고 한일 합병에 내가 뭐 주도했다 이랬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못되게 아니라 돈 챙겼잖아요 모두 다 돈 챙기고 관직을 받고 자기 뭐 잘 살라고 그랬는데 상수도 그렇지만 뭐 집들도 낙후해서 뭐 노후화되고 있는 집들도 많은데 예. 언제까지 여기서 살 수 있는지 모르니까 예. 보수나 개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한 20년간 완전히 뭐 멈춰서 그런 땅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저쪽이에요. 예. 주민들이 구한 땅. 아 예. 그리고 이쪽도 우토로예요? 예, 예. 아, 여기가 애로하죠? 네. 우리가 이제 한 바퀴 더 온 거죠? 네. 예.
어둡기 전에 잘 찍었다.